전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청소년 올림픽으로 이어가게 된 가운데, 우리 불교 전통 문화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전망입니다. 최선우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 스포츠 축제 2024년 동계 유스 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총회에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한국 유치단의 출사표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냈습니다. IOC 미래 유치위원회는 러시아와 불가리아 등 유치의사를 밝힌 나라들 가운데 강원도를 단독 후보로 결정했고 IOC 위원들의 찬반 투표에서 강원도는 유효 투표 81표 가운데 79표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응 대연체육회장 겸 IOC 위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유치 대표단은 총회에 앞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IOC 위원들에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 의지와 함께 2024년 동계 유스 올림픽도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림픽은 지난 2010년 싱가포르 하계 대회로 시작됐고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012년부터 치러졌습니다. 특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유럽 외의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계 청소년 올림픽을 합치면 2010년 싱가포르, 2014년 중국 난징에 이어 아시아 대륙에서는 세 번째로 청소년 올림픽이 열립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4회 대회로 오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강원도는 IOC 측에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북한의 경우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 스키장 등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치를 만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유치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세계인을 하나로 모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과 유산을 성공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4 동계올림픽도 2년 전 평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불교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낙산사와 월정사 등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체험, 전통문화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우리 불교 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스포츠의 감동과 함께 불교 전통문화까지 만날 수 있는 문화 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우입니다.